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. 최고 최고. 먹어봐야. 오늘 어떻게 알았어요? 한국 와서 현대백화점 거기 관리를 했을 때 갔다가 너무 배고파서 그냥 지하에 들어갔는데 칼국수가 너무 땡기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인터넷에 쳐봤어요. 사람들이 뭐라고 쳐봤냐. 근데 본점이 여기 있더라고요. 밖에 손님이 기다리는 거예요. 있었어. 저를 위한 공간을 이제 한국에 마련을 했어요. 이게 뭐 되게 간단한 정말 그 호텔방처럼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.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계단을 올라가면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가 지금 첫 입주인데 아주 굉장히 지저분해요. 여기서 지금 한국에 있는 동안 이런 것들을 다 좀 깨끗하게 이거 봐요. 이 벽지 도배가 세고를 하는데 왜 이럴까요? 다 깨끗하게 좀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줄게요. 이거 가파르다. 박스 정리해야죠. 이거 이불 제가 오자마자 자리아에서 이불 시켰어요. 이게 구스 이불 좋다 그래서 이제 또 펼쳐놓고 보여드릴게요. 너무 좋아하는 아세니스. 이런 게 더 유기농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. 다들 피하셔. 카메라가 나오니까. 8개. 근데 이게 사실 더 사고 싶었는데 몇 비행기로 가져가지 못할 것 같아서. 그리고 이렇게 포장해 주세요. 네. 김밥이 절밥 맛이 나요. 맞아요. 비지. 내 것 따라서 먹을 거예요? 줄 줄 알았지? 내가 서울에 있으면 우리 같이 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 텐데. 이제 9월부터 다시 오니까. 맛있어. 먹어봐, 맛있어. 나 좀 특이한. 이게 된장 맛도 아닌 것이 열무 맛도 아닌 것이 되게 맛있어. 튀김치 먹은 것 같아. 제일 맛있는 콩나물 국밥. 갑니다. 아,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줄리야. 순스럽게 보이. 새우젓이고 엄청 맛있겠다. 막걸리 같은 건데. 예쁘다 여기. 짠. 이리로 왔냐 엄마.
요거 빼고. 요거 요거는 너무 그래 뭐 하나 싶어. 난 이것도 좋아. 색깔 괜찮다, 그지? 어렵다 이거. 언니 그 필터 되겠어. 예뻐 예뻐 예쁘다. 예뻐? 필터가 배를? 이건 뭐야? 노펜 필름? 이게 밴딩 머신인 거 봐. 아이고. 진로. 근데 우리 남편은 이 발가락 컨셉을 되게 싫어해. 이게 남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컨셉이야 사실은. 이게 족발 같잖아. 프로스펙스가 있어. 근데 언제적 프로스펙스야. 완전 추억이 새록새록. 안 버텨다. 멋있다. 이걸로? 커피도 시킨. 막욕심.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느끼는 게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이 되는 것 같아. 그냥 난 이 문 고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. 이건 음식물 쓰레기통인 거죠? 네. 여기 그릇은 어디 거예요, 이건? 그거는 삼작소고. 아, 이쁘다. 그러게. 이쁘죠? 네. 세 가지 색깔만 만드세요. 아, 이렇게 세 가지만? 아, 삼작소. 이 이불 뭐니 너무 예쁘지. 너무 예쁘죠? 저 이렇게 맨날 찍어요. 근데 안 올려요, 잘. 영상. 여기 음식이 네. 스타일만 있고 음식을 못 할 것 같잖아. 맛있네. 음식을 좀 맛있다. 그러네. 음식을 잘하네. 고양이 집도 해주고 와서 간식 먹여주고 귀엽잖아. 그런데 살이 포동포동하네. 잘 먹고 사나 보네. 그럼 내가 아침 저녁으로 간식 주고.
크래커 사다주고 또 놀아주기도 해? 그래 안 노는데?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. 노네. 어머 노네. 잘 노지. 이거 갖고 절로 도망가. 밤마다 왜 상처가 나? 여기에 큰 고양이가 있어. 어. 밤이 면도 와서 이런 게 너무 소금이 많아서 안 넣을래. 너 진짜 애인 줄 알아? 응. 자기 나 사랑해? 너 나